3, 2, 1.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대학교 TMI 캠퍼스 투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대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은 철저히 제한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진행해온 캠퍼스 투어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대학교에서 미팅 일정이 잡혀서 미팅하는 김에 신속하게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퍼스 투어는 국민대학교에 관한 TMI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의 역동적인 역사를 빠르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대학교는 1946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을 역임한 신익희 씨 중심으로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1949년 해방 후 그해 12월 환국한 신익희 씨는 자주적인 독립정신을 담아 국민을 위한 대학교라는 맥락에서 국민대학교라는 교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국민대학교는 신익희 씨 주도 아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운 대학, 해방 이후 최초의 사립대학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 최초의 사립대학이다 보니 이 학교가 자리를 잡는 데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학교 건물, 교원 등을 확보하는 데 난관이 있었지만 끝내 종로구 창성동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에서 임시학사를 차렸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학교 내부 사정들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했지만 여기서 한 명의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쌍용그룹의 창업주 성곡 김성곤 회장이 국민대학을 인수하면서 창성동 부지의 새 건물들을 마구 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성동의 위치를 보시면 경복궁과 청와대 근처에 있어서 학교 부지를 추가적으로 매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 헤맸는데 후보지 중 한 곳이 바로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원래 학교원역 근처에 있는 쌍용 5성 아파트 부지가 국민대학교가 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강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저 논밭 일대에 불과해서 대치동 대신 정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만약 그때 강남으로 이전했다면 국민대의 위상은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어쨌든 정릉으로 이전한 뒤 우여곡절 끝에 198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습니다. 그 후에는 모두가 알고 계시는 서울 강북 북한산 근처에 있는 국민대학교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국민대학교의 재단이었던 쌍용그룹인데요. 쌍용그룹은 1990년대 말 IMF 위기로 공중분해된 후 재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국민대학교의 재정은 탄탄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재정이 탄탄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책정해놓고 적게 처리한 후 남긴 이월급이 상당했다고 하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대학교 건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보이는 대운동장은 원래 흙바닥이었지만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인조잔디가 깔렸다고 합니다.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아본 후 대운동장을 거쳐 학생 복지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통로는 경상관, 국제관, 콘서트홀, 경영관을 하나로 있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건물이 4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길게 이어져 있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여기서 콘서트홀의 용도를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주로 음악학부 학생들의 연주회가 열리지만 실제로는 법학관, 국악관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전략적 요충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는 것은 국룰인 것 같습니다. 보통 흡연 장소는 막다른 구역이나 구석에 배치해 놓는데 확 트인 공간에 설치해 둔 게 특이점이었습니다. 이제 미래관과 예술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관은 2019년까지 7호관으로 불렸지만 2020년에 미래관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2004년 8월 준공되었고 현재 체육대학, 산림과학대학, 전자정보통신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학 2층에 헬스장이 있는데 학생 기준 월 35,000원, 3개월 10만원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술관에는 미술학부, 음악학부, 공연예술학부 등이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술관이라는 이름답게 건물 외관이 조금 특이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각종 조형물로 도배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내부 구조가 복잡한 편이어서 타학과생들이 함부로 가면 미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복지관 공학관에서 과학관으로 이동할 때 예대 카페를 통해 계단을 패스하는 최단 루트가 있습니다. 예술관을 지나서 방향을 꺾은 후 다른 건물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학교 차량 뒤에 보이는 건물은 체육관과 생활관 뒤동입니다. 국민대학교 입학식 졸업식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체 학사 일정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곳이죠. 하지만 1980년 준공된 후 시설이 낙후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건물입니다. 1층에 샤워실이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난방시설이 노후화되어 체대생들이 많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한때 국민대에는 농구부가 있었는데 1980년대, 90년대 농구대전지 일부 경기가 실제로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민대 전체 지도를 보겠습니다. 현재 동쪽을 지나고 있으며 북쪽 위주로 둘러볼 계획입니다. 다음 알아볼 건물은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은 사실 국민대학교 후문에 있는 건물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주로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이 사용하는 건물인데 건물 자체가 조금 동떨어져 있어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의 결속력이 높습니다. 유독 과학관 건물이 춥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난방 시스템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북악관 지하에서 만드는 난방이 가장 멀리 닿는 곳이 바로 과학관입니다. 안 그래도 특별한 학교 위치 때문에 추운데 난방이 오다가 식어서 겨울에 에어컨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네요. 이제 형사관, 법학관, 본부관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 국민대 북쪽에 있는 건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사관은 법학관과 맞붙어 있는 건물이며 현재는 영상 디자인,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고려해서 건설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타학과생들은 국민대 후문, 과학관에서 북학관으로 이동할 때 형사관 엘리베이터를 주로 사용합니다. 형사관 옆에 있는 법학관은 원래 학생회관으로 사용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아쉽게 지방 할당제로 인해 로스쿨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는 법학 대학원이 필요했기에 법대가 존치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부학관, 조형관이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부학관 엘리베이터에서 촬영한 쇼츠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부학관 조형관 대신 국민대 터줏대관 건물인 본부관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동하겠습니다. 만약 조형관을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14분 34초로 이동해주세요. 법학관 건물 옆에 국민대 설립자인 시니키 씨의 동상이 있습니다. 법학관 옆에 본부관이 있는데 1971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총장실이 있고 학사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본부관 분수 기준 왼쪽에 국민대학교 동판 교표, 김성훈 총장의 동상과 어록비가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 숲속인데 조금 걸어가면 북학관이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보이는 것은 북악관 앞에서 바라본 대운동장인데 콘서트홀 앞에서 바라본 대운동장과 다른 느낌을 줍니다. 국민대학교 교표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 북악관이 보입니다. 교내 가장 높은 건물인 북악관은 1974년 완공된 건물이며 본부관 다음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현재 국민대학교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고도 제한이 걸려있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아마 북악관이 계속 최고층 건물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한때 거의 모든 단과대가 위치해 있었고 현재는 인문대, 사회과학대, 교양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지 50년이 되어가는 건물이다 보니 건물 내부 노후화가 진행되어 건물 내부 리모델링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1층 로비를 리모델링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리모델링 부분 건축상을 수상했습니다. 북악관을 지나 조형관이 보입니다. 조형대학은 1975년 한국 최초의 디자인 대학으로 설립된 학부입니다. 그만큼 역사가 깊어서 많은 수험생들이 선방하는 학부이며 국민대학교를 대표하는 학부이기도 합니다. 조형관 정문 옆에 있는 현수막을 보시면 매년 전국 고등학생 조형 실기 대회가 개최됩니다. 대상을 수상할 경우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특전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입상 난이도가 높습니다. 조형대학 건물은 타과생들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으며 생각보다 많이 추워서 혹한기 훈련을 체험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북악관 앞에 있는 광장은 민주광장이라고 하는데 민주화 운동할 때 그 민주가 맞습니다. 실제 민주화 운동 시위를 열었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사태로 인해 취식이 제한되었지만 한때 공강 시간에 잠깐 쉬어가기 좋은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제 북쪽 건물들을 다 둘러봤고 다시 내려가서 대운동장과 종합복지관을 둘러보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서 북한산의 탁트인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교내 모든 스포츠 활동은 중단되었고 시설도 사용이 금지되어 출입이 불가합니다. 농구 코트가 방치된 채로 놓여 있는 게 마음이 아플 정도네요. 종합복지관 끝쪽에 배달 음식을 수령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에는 다양한 시설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이들 중 대표적인 시설들을 소개해드리자면 동아리방, 빵집, 학생 및 교직원 식당, 학생 지원팀 등이 있습니다. 특히 2층에 입점해 있는 빵집은 학생들의 평이 굉장히 좋은데 바게트가 인기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대 TMI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는데 어떠셨나요? 유튜브를 시작한 후 주력 컨텐츠 중 하나였던 캠퍼스 투어를 팬데믹 사태 때문에 중단시켰던 게 가장 마음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국민대 학교에 방문할 일이 생겨 색다른 컨텐츠를 통해 한풀이를 진행해봤네요. 국민대 재학생, 졸업생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정보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향후 국민대에 입학할 예비 신입생들이 이 영상을 통해 국민대가 어떤 곳인지 랜선으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끝나기 전까지 캠퍼스 투어는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지만 만약 이런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TMI 캠퍼스 투어를 제작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